안녕하세요. 사운드 오브 컬러입니다. 오늘은 에스파의 도깨비불에 나온 신디사이저를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들어볼게요. 먼저 새로운 세럼을 불러와 줍니다. 다음 첫 번째 오실로스코프에 들어가서 베이직 쉐입에 사인파로 바꿔줍니다. 두 번째 거의 파형은 똑같이 들어가셔서 스퀘어 파형으로 바꿔줄게요. 다음 필터를 킨 다음에 유니즌하고 디튠을 조금 만져줄게요. 다음 엔벨로프를 이렇게 해서 필터에 가져다 놓는데요. 컷오프는 조절해 가면서 노이즈도 켜줍니다. 킹 노이즈에서 두 번째 걸 사용해 줬고요. 그 다음 엔벨로프를 최대한 줄여서 노이즈에 넣었는데요. 약간의 어택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어요. 다음 하이퍼 믹스 값하고 나머지 것들 좀 줄여주고 디스토션은 두 번째 거로 다음 리버브인데요. LFO에서 살짝 이렇게 해서 로우 컷 해주시고요. 하나하나 눌릴 때마다 리버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. 그 다음 컴프레서 마스터 값 줄여줄게요. 그리고 EQ를 켜서 로우 컷을 해주는데요. 좀 더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살짝씩만 조금 더 건드려줄게요. 마지막으로 모노를 켜주면 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